답답하지요. 이게 한 십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여러분들이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계시가 끝난 다음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겠습니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첫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신년 첫 주일에 말씀드렸던 첫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첫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400년 침묵의 첫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가랴, 그 뜻이 그것이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어.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게. 요한을 줄게.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부에게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요한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천사와 사가랴 대화의 내용이고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요한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문제는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19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사가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차이가 안 되니까 다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아요. 어제 비가 왔어요. 근데 아침부터 비가 와서 우리가 그설 퍼레이드에 우린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뭐 비가 제법 오더니 오후에는 막 폭우같이 확 쏟아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불면 툭툭툭 나무들이 꺾이곤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도 있지요. 비가 많이 온 그때 이제 비는 물러갔는데요. 어느 아이 소년의 집 앞에 나무는 딱 꺾여 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가서 집 앞에 이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치려고 꿍꿍 대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묻혀요. 이 나무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나무를 치려고 했는데 못 죽은 거예요. 그때 아빠가 나왔죠. 아, 아직 나무가 그대로 넘어져 있네. 그게 말이야 아빠, 내가 정말 땀을 흘리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나무가 움직이지 않네요. 오,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어? 예 아빠, 땀 보세요. 너 너무 열심히 밀었는데 끔찍도 안 해요. 애야, 너 최선 다하지 않았다. 아빠, 내가 내 최선 다했다니까요. 너의 최선은 이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빠한테 맡기는 거야. 그게 너의 최선이야. 우리는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맡게 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문제니까 내 힘으로 해결한다고요? 주위에 어떤 인맥으로 이것을 해결해보겠다고요?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맡게 돼.
맡기는 것이 최선이에요. 맡기는 것이 방법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똑똑해서요? 머리가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임금으로 살게 됐던 것은 그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물어본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그 모든 문제를 맡긴 거예요. 큰 적군이 나타나고 뭐 광야에서 쫓기고 동굴 안에 갇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사가랴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아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뭐가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제사장 사가랴.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천사와 사가랴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개되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만히 키워드를 보니까는 그것은 시간이에요. 때, day, 어떤 날.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 대화와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그 속에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시간 그 날들, day, 그 날들을 보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 불신앙의 사가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런 가브리엘 천사. 그들의 이야기, 주제가 이제 시간, 주님의 시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주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며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는 이 일이 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날, 성취되는 날,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가랴가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기분 안 좋으세요. 그래서 벙어리 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가랴를 벙어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지금 뭐가 맞겠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이 사가랴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입을 열어놨어요. 나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집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야야 나 이상한 얘기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불신앙의 입으로 무슨 말 하겠냐고요. 나가서 불신앙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그런 얘기 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맡겨 있다. 불신앙 때문에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열어두면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도전하고 그런 인생 살겠기에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막아놓는 게 있어요. 막힌지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입이 막혔는데 영적인 눈이 막혔는데 막힌지도 모르고 다 보는 줄 다 말하는 줄 알지만 불신앙은 주님이 막아놓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너무 주님의 불쾌함을 자아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불신앙이 있어도 이루어져요. 근데 그 불신앙의 사람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앙 한다고 그것이 그냥 이루지 못하는 그 일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루어져요. 믿지 않는 그가 문제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신하고 반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자기의 시간하고 안 맞을 때 이때쯤 이건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의 그 흐름과 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 성전에서 지체가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면서 하나님 쪽,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야, 이상하다, 야.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이거 지금, 뭐가 이거 잘못되고 있어. 이상히 여기더라. 의심하더라. 불안해하더라. 조조해하더라. 자기 시간대로 안 움직인다고. 지금 성전에서 자기 시간대로 안 되니까 이게 뭐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게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시간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한번 써보겠다 이 시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새는 시간을 알아요.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 쫙 때를 지어 다른 데로 가야 할 시간,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철새예요. 연호하시잖아요. 연호는 죽을 때를 다 알아요. 죽을 때가 임박하면 자기가 그 부화된, 태어난 그 강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뭐 곰이 기다리고 뭐가 기다리고 다 잡아먹는 일이 있어도 치우고 영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를 정확하게 해서 마침내 그곳으로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야야, 너희들은 날씨를 구별한다. 그래서 아침 뚝 일어나서 구름이 꼈네, 비가 오는 줄 알아. 어제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미리 알았어요. 전도하러 나가는 그 현장에 계속 이 우비를 갖다가 많이 준비해서 다 입고 나갔다고요. 날씨는 우리가 구별하고 준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분별하는 데가 너무 적어요. 이게 무슨 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이 있잖아요. 요한이 올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거야,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이라면 지금 뭐 시험 듣게 뭐 있어요? 지금 뭐 낙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때 이때를 갖다 잘 분별하면서 전체 결론을 향해서 정당하고 합당하고 필요한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청년부, 청년대학부, 청년선교부 있죠? 이제 지도자님들 오시라고 그랬고, 부장님들 오시라고 그랬고, 회장단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 주제는 뭐냐면, 청년들에게 지금 금요일날 푸뉴마, 성령의 그 집회,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지금 어떻게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뉴마 워십이라는 이 비전이 무엇인가? 이 예배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새로 되신 부장님이나 또 이렇게 지도자, 또 새로 된 임원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풀리, 전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일러드렸어요. 이 금요 집회는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간에 이 뉴욕이나 이 인근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큰 그림을 다시 생각하니까 오늘의 모습이 지금 어떤지를 갖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뭔가 부족한 것인지, 이게 뭘 바꿔야 되는 것인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오늘의 모습, 오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좀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쳤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의 시간에 헤매는가? 왜 오늘의 시간에 힘들어하는가? 왜 오늘의 시간에 가슴 치며 그렇게 그 슬퍼하는가?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전부인 줄 알아. 지도자들은요, 오늘의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단체는 함께 헤매게 돼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의 시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밖에 없는 줄 알아. 이것만 크게 보는 거야. 내일은 없는 것 같아. 미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 갖다가 어려운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야 될 큰 그림, 주님의 약속의 방향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방향은 무엇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상 주리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잘 되고 잘 되리라.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데, 그것을 향해 간다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의심하고 있었지? 일어나자. 그 약속을 갖다 바꾸는데 지금 안 된다고, 오늘 힘들다고 내가 왜 포기해? 다시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것은 그날을 준비하는데 맞아. 더 잘해보자. 오늘의 시간이 큰 그림 속에서, 약속 속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 되는 날, 주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성취가 되는 그 시간. 그러므로 오늘 그 시간 앞에서 분별하고 다시 돌이키고 더 힘을 내고 그날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시간 두 번째, 그 시간은 무엇이냐면 그 직무를 다하는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된 사가랴. 그 모습을 보세요. 본문 22절, 23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불신앙 때문에 벙어리가 된 이 사가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몸으로 막 표시하는 거 막 하니까요, 그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하여튼 그 나름대로 소통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직무의 날을 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직무를 갖다가 안 할 만한 일이 있잖아요. 난 벙어리 됐어. 그 벙어리 된 이유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불신앙했으니까 그 천사에게 그렇게 징계적으로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고, 또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이 직무를 갖다가 이제 나는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창피해요. 나는 뭐예요? 직무를 그만둘 수 있잖아요. 직무의 날. 직무를 마치는 그날까지 4시간 아니에요. 직무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직무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을 다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목에 태인 십자가 있다고. 왜 십자가 고르세요? 왜 십자가 핑계치세요? 왜 십자가 그냥 외면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달려갈 땐 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다 쏟으시옵소서, 다 주세요.
근데 우리의 헌신은 왜 그렇게 부은적이며 온전하지 않는 그런 직무, 그런 사명의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이. 여러분이 새해 받은 그 모든 직무는 제가 노, 당회가 노, 그 교회 조직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우리가 행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1월달 하다가 2월달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1월 오늘 마지막 주일 보니까 꽉 찼어요. 정말 꽉 찼어요. 기분 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몸 컨디션이 좋으면 아이고 좀 힘들다 그럼 안 하고, 그게 교회 직무가 아니에요. 그게 주와 맡긴 그 직무가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눈에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쉽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례는 그 직무를 다 하고 갔어요. 우리는 직무를 다 하지 않을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면 핑계됐죠.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신데요, 그 음악에는 원곡이 있고 원곡 그다음 편곡, 예, 그 일부된 잘 나오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 편곡이 있어요. 편곡이 있는데 어떨 때 원곡도 멋있지만 편곡이 화려하게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느리게 빠르게 하고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하는 편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편곡이 없어요. 편곡하지 마세요. 쉼표면 쉼표고 마침표는 마침표고 느리게는 느리게고 천천히는 천천히고, 이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이 드라마, 원대한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 이 모든 것을 펼쳐나가신 그 주님이에요. 우린 잠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주제로 마음 침표를 찍고 쉼표를 찍고 점점 빠르게 점점 들게 마음대로 그것을 평가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표시대로 엘리야가 오늘 끝냅시다 그랬어요. 로뎀나 말해서 오늘 끝냅시다. 다 됐어요. 죽겠어요. 그만 끝.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악보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쓰냐, 이게 누구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뒹굴뒹굴 잠을 자도 되고, 그냥 어디 가서 뭐 낭비해도 되고, 어디 가서 뭐 놀아도 되고, 어디 가서 내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인생이 없어요. 직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그 천국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삶을 다 헌신하면서 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악보,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자기 삶을 맞추며 그 음표대로, 그 박자대로 살다가 하는 것이 천국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대로 살다가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를 다는 날까지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벙어리가 되었으나,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막 핑계,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막 미뤄대지 않고, 이제 다시 거기서 정신 차리고, 자기 직무의 그 날까지 다 하고 집으로 갔고, 우리도 주어진 직무를 다 하고, 사명을 다 하고, 천국 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의 날은 이렇게 약속하시,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날이 있다. 너의 직무를 다하라. 직무의 날까지 그건 나의 날이야. 네 호흡을 다하는 까지 그건 나의 시간이야.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야. 내 뜻대로 살아. 그것이 복된 것이야. 방황하지 마라 하는 그 주님의 시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임신 5개월 그 모습이 나오죠.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잉태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배를 갖다 두드리든지 내가 임신했어요 이래야 될 텐데 5개월 되도록 숨겼어요. 숨기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숨기지 않았어요. 찬송은 숨기지 않았어요. 고백은 숨기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상처를 주께서 돌아보셔서 내가 회복된 나이다, 힘을 얻게 된 나이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뭐가 된 것처럼 하는 게, 그건 감춰도 돼요. 또 드러낼 때가 있으면 드러내야죠. 근데 결코 감춰서는 안 된 것은 주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에 대한 감사는 감추면 안 돼. 우린 다 그것은 그냥 뭐 아시겠지. 내가 뭐 꼭 이 표현 안 해도 아시겠지. 사람들도 이해하겠지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또 자기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것은 감추지 않고 있으며 감사와 찬양은 감추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화려해요? 더 마음이 아파. 아니 남편은 교회 가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다른 모든 자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아픔을 다 끌어안고 또 주 앞에 나가는 자예요. 자기는 아픈데, 자기는 힘든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늘도록 이렇게 버거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어요. 남편이 위로가 되겠지만 그가 너무 분주한 것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꽤 와닿지도 않아. 사실 누구도 그를 갖다 볼 때마다 슬금슬금 피하지. 말 한마디가 옛날같이 다 아는 거예요. 뭐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위축됐을까요? 그러던 그가 주께서 나를 돌아봐 주었어. 나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었어. 주께서 내 상처를 보듬어 주었어. 주님이 돌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2번도 우울증에도 빠질 사람이에요. 12번도 더 유혹에 빠질 사람이에요. 12번도 주님을 갖다 떠날 그런 상황과 찬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형들이 미움받아. 그리고 저 구덩이에 던져져요.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요. 거기서 열심히 했건만 모함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봐 꿈 좀 해석해 줘봐. 떡 굽는 자의 그 꿈 당신 죽겠네요. 죽어요. 술 따르는 관원 당신은 살겠네요. 살아요. 살서 나가게 될 때 이보시오 내가 당신이 어떻게 된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대로 되죠? 됩니다. 나가거든 날 잊지 마시오. 싹 잊어버렸어요. 나가서 그냥 바쁘니까 먹기에 일하기에 사람들한테 또 뭐 여러 가지 나타내기에 감옥에서 이제 근데 그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형들도 잊어버리고 아버지 죽은 줄 알고 있고 뭐 그 주인됐던 자들과 다 내던지고 모함하고 은혜 받은 자가 다 잊어버리고 끄떡도 안 했어요. 요셉은 끄떡도 안 했어요.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보십니다. 나를 돌봐주신 그 날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그때 놓치지 않고 아이고 내가 깜빡 놓쳤다 2, 3일 빨리 올걸 이러시는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우리의 모든 서러움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나, 그 주님이 돌보신 날에는 무엇으로요? 퍼즐이 완성되면서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작품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주님의 시간, 그 시간을 운영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지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오늘의 현실 가운데 이건 추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그러진 거야 이건 실패야 내가 속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주 앞에 속했는데 그 시간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시간을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속단하고 이건 실패야 이건 추해 이렇게 말한답니까? 기다리세요 여성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들의 아픔이 있어요 남자들 아프다고요 남자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몇십 년 같이 살아도 모르는 아내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눈물 짓고 있는 그 아내들 아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 눈물을 훔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혹 아내는 몰라주고 남편은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주고 자녀는 몰라주고 내 친구, 내 자매, 내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돌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살펴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이것을 이 찬송을 남자들이 1절 부르면서 예, 주의 뜻을 기다리고요 2절은 우리 자매들이 다시 한번 형제들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지금도 아름다우신데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요 고난 가운데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것이 우리를 갖다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반드시 좋은 시간이니 그 시간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다 됩시다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분초 분초 아끼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씁시다 이 분초 분초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냅시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모든 공간의 주인도 하나님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끄실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역사고 시간이라면 우리 얼마나 엉터리 없겠어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게 그렇게 번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나대지 마시고 막 앞서지 마시고 막 실망하지 마시고 막 포기하지 마시고 뭐 타협하지 마시고 마귀한테 뺏기지 마시고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네 주님이시여, 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도 내가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름다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아름답거니와 더 완벽한 것을 향해서 나갈 주님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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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작가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드라마의 주인공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조연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엑스트라로 쓰시기도 하고 뭐든지 괜찮아요. 뭐든지 괜찮아요. 주님이 쓰시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니 내 역할이 무엇이든지 잠시 있다 할지라도 조금 오래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주관이 아니라 주의 뜻이니 아멘하며 그 시간을 섬기겠나이다. 그 자리를 그 직무를 감당하겠나이다. 사야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단다. 네,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었으나 벙어리 된 그 몸으로 그 어려움으로 직무를 다하기까지 다했던 직무의 날, 주님의 날인 줄 알았던 그 사가랴,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가운데 임신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숨길지언정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송축했던 엘리사벳,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잘 갑시다. 직무 다 마치고 사명 다 마치고 주님이 오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앞서니 뒤서니 갈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지도 또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주님 만날 그 시간이 있으니 시간 잘 쓰다가 영원한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세계를 만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